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신빈 만주족 자치현.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찬란했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중국 최후의 통일 왕조 청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 그는 자신의 고향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하고 부근에 있던 오래된 성을 고쳐 쌓아 그 터를 닦았다. 총 6km에 달하는 성벽은 돌과 흙을 섞어서 쌓은 토석 혼축성이었다. 그런데 성의 구조가 독특하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저 돌출된 성벽이 안으로 상당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꺾이면서 이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산성의 성벽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어긋나 있다는 것은 적이 침입해오는 이 입구 부분에서 적을 2차, 3차로 막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공격하고 정면에서도 2, 3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다면의 어떤 공격 형식을 갖는 방식이 고구려 산성의 대표적인 특색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은 본래 고구려의 것이었다. 406년 1월 이곳에 적이 쳐들어왔다. 적들이 우리 목조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연나라. 황계토 태왕 즉위 이전부터 고구려와 대립해온 숙적이었다. 연나라는 선비족의 하나인 모용 부족이 세운 나라였다. 랴오닝성 베이파오시 외곽에 위치한 한 야산.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시신을 모시는 묘혈이 있던 자리다. 골짜기를 따라 이런 구덩이가 수백 개에 이른다. 여기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골짜기 동쪽 구역하고 골짜기 서쪽 구역 두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쪽에서는 약 한 52억이, 서쪽에서는 약 한 362억이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고부는 이 토광을 파고 목관을 안치한 전형적인 선비계통의 무덤들이었습니다. 중국 발굴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 선비족 무덤대에선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 칼과 창, 그리고 도끼 등 그들은 많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화려한 금동 장식의 말 관련 유물들도 함께 나왔다. 그들은 말을 탄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당시는 이른바 5호 16국 시대. 선비족을 비롯한 5개 북방 민족들이 16개 나라를 세우며 싸우던 시대였다. 선비족의 일족인 모용 선비는 고구려 영토까지 침범해왔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 있던 지린성 지안시. 고구려는 항상 평지의 도성 주변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산성을 따로 쌓았다. 342년 태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은 환도산성을 보수하고 거처를 옮겼다.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아홉 달 후 연나라가 쳐들어왔다. 연나라 임금 모용황이 직접 강병 4만을 거느리고 진군했다. 고구려 남녀 5만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궁궐의 집들을 불태웠다. 그들은 다시는 고구려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고자 했다.
태왕의 증조부 미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 무덤. 마치 산처럼 거대한 무덤의 정상에 올라서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한가운데가 움푹 패여있다. 판을 모시던 돌방은 물론 밑바닥까지 파냈다. 위치는 요거보다 좀 더 높았을 겁니다. 그 다른 그 계단형 석실 그 무덤의 내용을 봐서는 한 7부선 위쯤 될 텐데, 그 모형선 비족들은 아무래도 그 밑에 더 중요한 보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마도 여기까지 다 파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따로 있었다. 연나라의 병사들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가져갔다. 고구려의 보복을 막으려는 인질이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연나라. 그들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해온 것이다. 연나라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고구려를 공격했을까? 중국 동북 지역의 남부 평원을 관통하는 강 요하. 고구려와 연나라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다. 중원과 만주를 가르는 요하를 경계로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으로 나뉜다. 요동을 장악하려는 고구려와 요서를 차지한 후 동쪽으로 진출하려던 연은 서로에게 걸림돌이었다. 태왕에겐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다. 재정과 회계, 군사 행정을 맡아보는 전문 관료들을 확충했다. 군사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전문제 직책을 설정하게 되고, 또 일련의 대대적인 이제 군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 속에서 특별히 이런 직책을 신설해 가지고 군사 능력을 이제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조상들의 원한을 풀고 요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비족을 요하 너머로 몰아내야 했다. 그는 서쪽으로 진격했다. 목표는 요하 바로 앞에 요충지였다. 국내성 북서쪽에 위치한 랴오닝성 랴오양시. 당시 중국 동북지방의 중심지로 요동 전체를 관할하는 거점이었다. 수년 전 이곳에서 오래된 성의 유적이 발굴됐다. 현장에선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유물이 나왔다. 붉은색을 띤 고구려의 기와 고구려의 전통 문양인 연꽃 무늬도 있었다. 고구려 시기의 기와는 궁궐이나 관청, 사원 이런 곳에만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동성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엔 고구려의 요동성이 있었다. 성은 고구려 특유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요동성의 주인은 연나라였다.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군은 연나라군을 격파하고 요동성을 손에 넣었다. 고구려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일단 요서 지역 과 요동 지역을 구분 짓는 그 요하 경계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쪽 국경선이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선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는 멸망할 때까지 요하 경계선을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태왕은 요하를 건너 서쪽으로 갔다.
레오닝성 베이젠시에 위치한 대량갑 유적. 밭 한가운데 마치 무덤처럼 솟은 흙더미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오래된 무덤으로 생각했다. 귀한 보물을 기대하고 땅을 판 도굴꾼의 눈앞에 특이한 구조물이 드러났다. 층층이 흙을 다져 쌓은 벽. 이곳은 옛 성의 군사 시설이었다. 봉화대까지 갖춘 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지리를 정리한 책. 베이젠 부근에 숙군이란 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숙군성은 연나라 동북부의 요새로 요소에서 요하로 가는 길목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402년 고구려군이 이곳을 공격했다. 태왕께서 군사를 보내 연나라의 숙군성을 공격하도록 하셨다. 연나라의 장수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고구려가 요하를 넘어가지고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숙군성을 장악했다면 일단 이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왕께서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역성, 북풍 등으로 오시면서 영토를 시찰하시고 사냥을 하신 후 돌아오셨다. 요동 정벌엔 광개토 태왕의 원대한 전략이 담겨 있었다. 요동성이 있는 랴오양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안샨. 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산엔 동굴이 뚫려 있다. 동굴 벽은 온통 붉은색이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쓰이던 철광석 광산이었다. 1957年的时候就来考古，进来以后也走了一段时间，然后在里发现了一个桌子，桌子上有矿灯，留的古代的矿灯，还有一个瓷碗，就是辽白瓷的瓷碗，所以断定呢，像这样的矿洞，最晚不能晚于辽代。 태왕은 요동 지역에 좋은 철광석이 풍부하다는 점을 노렸다. 고대 사회에서 철은 가장 중요한 재화이자 군사력을 좌우하는 필수 자원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요동 지역의 철로 고구려군의 갑옷과 무기를 만들었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고구려의 철갑 기병들도 계속 수를 늘려갔다. 이제 광개토 태왕의 눈은 요동반도의 남쪽 끝으로 향했다. 삼면이 바위 절벽인 험준한 산 위에 자리 잡은 비사성. 성은 광개토 태왕 당시 고구려의 것이 됐다. 멀리서는 황해에서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가 있고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금주만과 대련만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장악할 경우에는 바로 요동반도 남쪽에는 해양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고요. 비사성에서는 요동반도 일대의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이곳은 고구려 제1의 해안 방어 기지였다. 태왕은 비사성을 중심으로 요동반도의 바다 곳곳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비사성의 동쪽에 위치한 대장산도.
이곳 해안가에는 오래전에 지은 성터가 남아있다. 고구려 성이라고 불리웠던 옛 성. 성벽은 사라졌지만 성의 기단부는 아직 남아있다. 성은 서해를 향해 열려있어 들고 나는 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창하이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성의 유래를 이렇게 말한다. 고구려가 장산열도를 점거했다. 404년 광개토 태왕 당시였다. 대장산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광녹도. 이곳에도 고구려의 성이 있다. 고구려城那个呀 성은 깊은 만이 시작되는 입구에 세워졌다. 多少年前我也不清楚，光我知道的是这个地方叫高丽城。啊，小时候开始就这个叫了是吧？那个烙印呢，我爷爷我奶奶时候都记得这个地方是高丽城。광녹도엔 고구려의 수군 기지가 있었다. 수심이 얕고 깊게 들어온 마는 배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요동반도와 서해 일대를 오가는 한반도와 중국의 모든 배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현지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 태왕은 이곳을 점령한 후 고구려 백성들을 이주시켜 확고한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었다. 광개토장 당시에도 산동 지방에 있었던 남양과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고구려인들에게 이 주변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압록강 하구라든가 대동강 하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요동반도 남쪽을 거쳐서 발해만이라든가 산동반도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물리란 측면에서도 여기는 중요했었죠. 요동을 장악한 태왕의 힘은 대륙을 넘어 서해에 이르렀다. 요동반도와 부근의 섬을 점령한 광개토 태왕은 중국과 한반도를 오가는 서해 항로를 장악할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요동 정벌이 한창일 무렵 급보가 날아왔다. 신라의 사신이었다. 태왕께 고하옵니다.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가득 차서 성과 연못을 부수고 있사옵니다. 바다 건너 왜가 신라를 침공한 것이다. 왜 침략? 그것은 태왕에게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 신라의 궁성이 있던 경주 월성. 월성의 성벽은 지금도 상당히 남아있다. 쌓은 지 1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높고 튼튼하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사가 많이 졌는데 저 아래에는 성을 건널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적은 왜구였다. 그들은 수도를 포위할 만큼 극성이었다. 광개토 태왕 당시 신라의 왕은 네물왕. 왜구의 공격 앞에 그는 무력했다. 삼국사기는 당시 신라의 상황을 우는 말에 빗대어 적고 있다. 불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경주가 함락이 되니까 나물이 북쪽으로 고구려 영역 지경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위기에 빠져서 고구려에다가 급하게 운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구의 신라 공격엔 배후가 있었다. 3년 전 한성 점령 당시 종을 자처했던 백제였다. 백제는 태왕께 지금부터 영원히 노예 같은 신하가 되겠다 했었다. 그런데 백전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백제 아신왕은 줄곧 고구려를 칠 방법을 궁리했다. 돌파구는 하나, 바다 건너 왜였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아스카 판계궁. 이곳에 백제 왕자가 나타났다. 아신왕은 아들 전지를 보내 왜의 참전을 요구했다. 전성기 백제는 서해 물길을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서 일본 열도에 나눠주며 왜를 백제 편으로 끌어들였다. 왜로서는 백제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창구 역할이 됐던 나라가 백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제가 어떤 이제 그 정치적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백제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만이 백제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대의 수혜자 역할을 왜가 계속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제였던 이제 요청에 왜가 응할 수밖에 없었고. 왜는 백제 요구대로 신라를 공격했다. 함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고구려가 연나라와 싸우는 사이 왜를 끌어들여 고구려의 동맹인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구려까지 치려는 백제의 전략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좌시할 수 없었다. 태왕께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셨다. 광개토 태왕은 고구려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다. 지난 2007년부터 발굴 중인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 신라 귀족과 왕족들의 무덤 수백 기가 발굴된 이곳에서 전례 없는 유물이 출토됐다. 그것은 말의 갑옷 마갑이었다. 고대엔 전차와도 같았던 말을 보호하기 위해 씌운 마갑. 그런데 그 형태가 일반적인 갑옷과는 달랐다. 작은 철 조각을 이어 만든 것이었다. 마갑 위엔 사람이 입었던 비늘 갑옷 철갑도 그대로 덮여 있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 경주까지 내려온 것이다. 많은 기병과 보병이 오면서 이러한 철갑과 또 마갑 또는 투구 이런 것을 장착한 무장들이 내려왔을 것이고 이러한 그
선진된 그 투구 또는 그 갑옷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신라에 전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갑은 잘 단련된 철조각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잘라 부식 방지를 위해 오치를 한 후 엮어서 만든다. 윗옷 하나에만 천 개가 넘는 조각이 쓰인다. 철갑 갑옷은 유연하고 탄력이 뛰어나 활동이 용이하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비늘 갑옷을 입고 말까지 완전히 갑옷을 덮어 씌웠다. 철갑으로 감싼 중장 기병이 적진을 돌파하면 가벼운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경기병이 적의 뒤로 돌아 공격한다. 적의 진이 붕괴되면 기병과 보병이 적을 둘러싸 섬멸하는 것이 고구려의 전술이었다. 왜군은 고구려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당시에 그 군사는 중장 기병을 누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가 또는 운영할 줄 아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외병의 경우에는 기마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철제 갑옷도 충분치 않아서 수준차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군은 남쪽으로 도망쳤다. 고구려군은 왜구의 뒤를 쫓아 한반도의 끝에 이르렀다. 그곳은 지금의 분산성, 금관가야의 요새였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금관가야는 바닷길을 통해 중국, 일본과 교역하며 가야 연맹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고구려군이라는 것은 뭐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왜라든지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는 그런 형국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백제를 통해 중국 및 일본과 교류하던 가야는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해상 교역로가 막히고 신라까지 고구려의 동맹국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백제 왜와의 연합이었다. 당시 금관가야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김해 대성동에서 발굴된 왕릉급 무덤. 금관가야는 철의 매장량이 풍부해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도 철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이다. 작은 철조각을 이어 만든 고구려의 철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금관가야의 판갑은 화살을 쏘면 관통한다. 치명적인 부상을 막을 수 없다. 고구려의 철갑은 어떨까? 화살은 튕겨나온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철조각들이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낸다. 재료는 같지만 성능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판갑은 창이라든지 화살 이와 같은 공격력 무기가 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깨진다든지 휘어진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 창이 비껴가지 않겠죠. 그래서 방어력에서는 찰갑이 우수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가야 군사의 활은 고구려군의 갑옷을 뚫지 못했다. 중발성이 곧 항복했다. 그러나 백제 아신왕은 포기하지 않았다. 404년 수군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로 갔다. 이번엔 외로부터 수군을 지원받아 고구려의 대방 땅을 공격했다. 광개토 태왕이 직접 나타났다.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침입했다. 태왕께서 왜구를 괴멸하셨다. 참사란 것이 무수히 많았다. 왜는 후연과 더불어서 고구려 내지를 쳐들어온 유일한 외적이 됩니다. 즉 후연하고 왜 같은 경우는 고구려 천하에 있는 같은 동질의식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고구려 천하 질서를 어지럽히는 쉽게 말하면 악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왜는 축출됐다. 이후 한반도 남쪽엔 큰 변화가 있었다. 가야의 무덤 40여 기가 발견된 부산의 복천동 고분. 가야의 토기와 함께 전혀 다른 성격의 유물이 발견됐다. 철로 만든 방어용 전투 장비. 병사의 목을 가리는 철제 목가리개다. 작은 철 조각을 이어붙인 철갑도 발견됐다. 모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전투 장비다. 고구려 벽화 고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철로 만든 찰갑과 무기류들이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광개토 대왕의 남정을 기점으로 해서 출토가 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이제 고구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광개토 태왕 당시 고구려의 힘은 한반도 남부의 끝에 이르렀다. 광개토 태왕은 중국 대륙에서 일본 열도에 이르는 해상 물류의 모든 거점을 장악하여 동아시아의 바닷길을 고구려의 것으로 만들었다. 태왕이 한반도 남방 정벌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시 북방에 문제가 생겼다. 랴오닝성 푸순시에 위치한 고이산성. 옛 이름은 신성이다. 높이 10m 내외의 토성이 약 4km에 걸쳐 남아있는 고구려 성이다. 이거는 뭐 절구 같은 거네요? 지금도 고구려의 유물이 발견된다. 이 농불로 나가려면 이 통로로 나가야 됩니다. 거꾸로 그 무용선비나 또 수당제국의 그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그 이 목기서 남서성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고구려 국도 쪽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이 성은 태왕의 할아버지 고구원왕이 고구려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쌓았다. 399년 후연의 군사 3만 명이 이곳을 쳐들어왔다. 연나라 장군 노용이다. 신성과 남소성 두 개의 성을 함락했다. 선조대부터 100년 이상 고구려를 괴롭혀온 연나라. 이제 그 질긴 악연을 끝내야만 했다.
랴오닝성 북서부의 대도시 차오양. 중국 동북부의 현존하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 북탑. 벽돌로 쌓은 총 13층의 탑으로 석가모니의 사리가 안치돼 있다. 1987년 발굴 당시 탑의 가장 밑부분에서 본래 있던 건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옛나라의 수도 용성의 주춧돌이었다. 도양 지역은 전년, 후연, 북연 3년이 모두 도성으로 삼았던, 그래서 이 모용선비의 가장 중심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후연의 심장부를 쳤다. 태왕께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모조리 죽여 없애셨다. 노획한 적의 갑옷이 마녀버리니 그 밖에 군수물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군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켰다. 고구려군은 만리장성에 이르렀다. 만리장성의 북쪽으로 하는 입구 고북구. 옛 만리장성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중원으로 가는 북방 민족들의 통로였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그 통로에 해당됩니다. 한족이 이 동북방으로 진출할 때도 이 길을 통해서 가고, 또 유목민족들이나 고구려가 이 하북으로 진출할 때도 이 통로를 통해서 갑니다. 고구려군은 만리장성을 넘어섰다. 그 너머는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이다. 북경 인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순이구. 이곳엔 고려영, 즉 고구려군의 병영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 남아있다. 您知道就是咱那个高丽营村这个名儿？我小时候就说是高丽营，到现在还是高丽营。在营的人也多，营的人说就说这人都兵他个名营。老人就是说，好像就是过去高丽营镇吧，就是很好像，就是说从朝鲜这边什么的，就不知道了。朝鲜以前就叫高丽吧？高丽朝鲜军队走到这儿这一村儿，扎营。 어떻게 북경 인근에 고구려의 이름을 딴 지명이 있는 것일까? 중국의 한 역사서에 이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있다. 고구려는 북경 부근의 연군을 공격했다. 그리고 후연의 군사 100여 명을 죽였다. 연군은 그 고구려에게 수모를 줬던 모용선비족의 영웅이었던 모용왕의 사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수를 위해서 고려 공격한 했고. 태왕은 왜 이런 기습을 했을까? 평안남도 남포시에 자리한 덕흥리 고분. 광개토 태왕의 신하로 추정되는 한 인물의 무덤이다. 주인공의 초상이 그려진 벽 위엔 그의 정체를 밝혀줄 글씨가 남아있다.
그는 광개토 태왕 재위 중에 세상을 떠났고 살아 생전 유주 자살한 벼슬을 한 사람이었다. 유주는 어디일까? 벽화의 한쪽 벽면엔 그가 다스리던 유주 지역의 관리들이 묘사돼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눈에 띄는 지명이 있다. 벽화에 써진 연구는 오늘날의 북경 일대. 어양과 상곡 또한 북경 인근의 지명들이다. 유주 자사 지는 오늘날 북경과 허베이성 일대 유주 지역을 관할하던 후연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08년 이전 어느 시점 그는 고구려로 망명을 해왔다. 광개토 태왕은 그에게 오늘날 차관급의 벼슬인 소대형을 내렸다. 그리고 그에게 후연 내부에서 고구려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 후 후연엔 반란이 일어난다. 후연의 고위관료 풍발에게 황제 모용희가 피살됐다. 후연에 왔사 올 때 많은 소모전을 하면은 국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연이 자체 붕괴가 가장 그 고려는 이득되는 것인데 바로 공교롭게도 고구려와 치열하게 싸웠던 후연이 407년 그 마지막 모용이가 풍발에서 피살되고 그리고 스스로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전략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후연은 무너지고 옛나라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 태왕은 즉시 그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는 고운. 삼국사기는 그가 고구려 계통의 인물이라고 적고 있다. 342년, 전년에 끌려갔던 고구려인의 포로의 후예가 북연의 황제가 된 것이다. 태왕은 북연을 같은 민족의 나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적의 나라였던 후연은 고구려의 우방이 됐다. 태왕의 정복은 계속됐다. 태왕께서 공격하셔서 깨트린 성이 64개, 마을이 1,400개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그에게도 최후가 왔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지키는 일에는 내가 몸소 공격해 데려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시키도록 그가 말한 한인은 삼한 지역에 살던 백제와 신라, 가야의 사람. 예인은 동해안 일대에 살던 주민들을 말한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한반도 중남부 지방의 모든 주민들을 고구려의 백성으로 감싸느려 했다. 언어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문화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정치 역사적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새롭게 들어온 한예는 새로운 고구려의 국민으로서 고구려와 함께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이룬 것이고 광개토 태왕이 그렸던 새로운 고구려. 그것은 오늘날의 한민족이었다. 충주 고구려비에 그가 바랐던 한민족의 미래가 그려져 있다. 실제 광개토왕이 생각했던 그 큰 꿈이라는 것은 영토적인 지배,
영토적인 야욕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또 좁혀서는 한반도에 있는 여러 정치체나 종족들이 고구려 중심으로 각 종족과 나라가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광개토왕의 해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중원을 넘나들며 동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완성한 광개토 대왕. 그가 넓히고자 한 것은 영토가 아니었다. 사해 백성들을 아우르는 고구려의 질서. 한민족이 이룩한 평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길 소망했다. 그것이 그가 바라던 대제국 고구려, 고구려에 의한 평화였다.